남북 경색 국면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6년 동안 북한 결핵 치료에 힘써온 유진벨 재단이 최근 북한 결핵 요양소를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북한에서 평소와 크게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없었다는 유진벨 재단 측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정치적 부침에 영향을 받아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혜진 기자입니다. 유진벨 재단이 지난 17일부터 18일 동안 평안 남북도와 평양시의 다재내성결핵센터 8곳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재내성결핵 환자란 일반 결핵약에 내성이 생겨 치료 비용과 기간을 훨씬 많이 필요로 하는 환자들입니다. 해마다 두 차례씩 방북길에 올랐었지만 최근 극에 달한 남북 긴장 상황을 반영하듯 북한 방문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유진벨 재단 인쇄반 회장은 휴일에 모란봉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을 볼 수 있었고 예년과 비교해 큰 변화는 느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보도를 접한 환자들과 의료진들이 전쟁이 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거기도 참 오래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걱정하면서도 이 치료 사업이 절대로 끊기지 않도록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 그쪽도 나름대로. 남북 경색 국면 속에서도 통일부는 결핵약 반출을 승인해줬고 북한도 입국을 허용하면서 유진벨 재단의 방북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유진벨 재단은 특히 앞으로 발생될 통일 비용을 줄이고 전염성이 강한 결핵균으로부터 남한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라도 북한 결핵 환자 치료에 우리 정부가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건 그냥 북한한테 배려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한민족의 미래를 더 밝게 하는 사실은 응급 조치로 생각했으면 참 좋겠어요. 전액 민간 후원금으로 진행되는 유진벨 재단의 북한 결핵 치료. 후원자들은 남북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꾸준히 후원금을 보내고 있고 후원자 10명 중 6명은 개신교인들입니다. 거기 직접 가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단기 선교팀도 못 보내고 이런 상황에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면서 이 불쌍한 환자들을 많이 살려서 고마울 뿐입니다. 수많은 남북관계의 부침 속에서도 단 한 번의 차질도 없이 결핵약을 지원해온 유진벨 재단. 재단 측은 실처럼 연결되어온 민간 지원의 끈이 다른 단체로도 확대돼 민간 교류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밑거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조혜진입니다.